문화재 지킴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상 속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전국적으로 8만 명 이상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박운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10년 동안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해온 이철우 씨. 덕진 고흥과 조경단 등 지역 곳곳의 문화재를 찾아다니며 보호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은퇴 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왜 이곳에 있나, 왜 이 모습으로 불어 있나, 이걸 이해를 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킴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문화재 지킴이들은 각 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정화 활동과 안전 관리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특히 지자체나 문화재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문화재를 발굴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재의 숨은 문화재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면서 동시에 보존 활동을 하는 아주 귀중한 활동입니다. 정부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외세를 피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전주로 옮긴 날인 6월 22일을 기념해 문화재 지킴이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킴이 활동이 좀 더 고도화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문화재 지킴이는 8만여 명. 오늘도 생활 속에서 우리 문화재 보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